끼랑 매너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타고 나 있는 것 같아서 가능성은 뭐 약간 강렬함? 무대를 제압하는 힘이 장난 아닌 것 같아. Starting from the bottom. 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 선배님들 네. 저 진짜 배고파 죽겠어요. 지윤이한테 들어보니까 양파링 끼고 왔다던데 그거 먹으면 되지 않나? 양파링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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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이어링이에요.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아니 싸우기 어떻게 쌀국수 집이 있어요? 모든 게 100% 이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우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일본 잘 다녀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다 있어요. 라면 좋은데? 제가 이거 할게요. 네. 왜냐면 제 돈 아니에요. 어디 앉아요? 어, 아무데나 제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디든. 내가 가는 길이 곧.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사업 내에 있어? 여기 하이볼도 맛있던데. 리얼? 하이볼 기가 막혀. 이걸로 하이볼 먹어도 돼요? 나 오늘 차만 안 가져왔으면 먹었을 거야. 연습생 술 먹어도 돼요? 저는 아직 스무 살이 아닌데요. 미성년자예요. 근데 네. 이제 내년 되면 성인이잖아요. 맞아요. 내년 그러면 성인 되자마자 뭐 할 거예요? 형들한테 술 배울 거예요? 아, 왜 뭐 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예. 어 사장님 YG 아티스트 분들 와서 쌀국수 많이 먹어요? 저 자주 와요. 자주 누구 와요? 저요. 드레저도 자주 와요? 다른 선배님들 만난 적도 있어요? 저번에 리사 선배님도 이제 어? 리사 씨도 여기서 먹었어요? 악뮤 선배님. 악뮤 선배님 수현 씨 잘 지내요? 다이너솔! 다이너솔! 와이지 있으면서 수현 선배님의 단 한 번도 못 빼가지고 제가 수현 씨한테 카톡 넣어볼게요. 드레저 후배들 챙겨주라고. 네. 여기는 그 사내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아티스트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티스트의 지인이거나 근데 이렇게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 안 돼요. 진짜 샐러드만 먹어야 돼요? 원래? 연습생 때? 연습생 때는 도시락이 왔어요. 식단이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저염식. 사진을 찍었어야 했어요. 밥 이제 먹습니다. 네. 점심 먹습니다. 찍고 편의점 가서 다른 거 먹고 한 30분 뒤에 비운 그 그릇을 찍어서 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아, 그 챙겨주는 식단이 너무 질려가지고 진짜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전 짜가지고 편의점 갔다 왔다면서 그게 뭐예요? 하, 진짜 그 미션 임파서블 안 물어요. 맞아요. 멤버 많으니까 일단 지하 1층 연습실에 한 명, 대기조 한 명, 1층 대기조 한 명, 2층 직원분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대기조 한 명, 3층이나 4층 그 꼭대기에서 편의점을 가는 멤버의 동선을 체크하는 애 한 명, 10명에서 카톡만 만들어요. 아, CCTV 정화. 1층 양호와 뭐 야, 2층 수신 양호. 어, 직원분들 현재 뭐 미동 없음. 오케이. 빵 보고. 진짜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몰래 갔다 와서 막 저희끼리 나눠 먹고. 근데 카드를 꽂아놓고 그 꽂아놓은 걸 안 가져온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아까 카드 주신 분 있죠? 그분한테 걸렸어. 어린 마음에 철없을 때. 아니 무슨 소리야. 전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근데 스타트를 누가 끄는 거예요 이거? 제가 끊었어요. 아. 제가 힙합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YG는 제가 원타임부터 알았어요. 오 진짜 원타임. 원타임 난 다 좋아요. 데니 선배님 솔로곡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내겐 오직 너 하나뿐. 오 그걸 알았어요. 데니 선배님 이천동 같이 살았는데 아 이천동에서? 망고나시 입고 다녔어요. 아이고 와 힙합이시네요. 통 큰 바지 청바지에 큰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때 그 시절 오지힌 와이시네요. 저희 세대는 사실 빅뱅 선배님부터라 빅뱅 저 알아 저희 세대예요. 빅뱅은 저 고3 때 난리 났어요.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아 너무 좋아요.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 제니 씨도 먹었어요? 네. 아싸. 저 제니 씨도 보고 싶어요. 제니 씨에 따라서 코첼라 가보고 싶어요. 진짜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야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 대박이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
와 진짜 이거거든. 어머 이게 뭐야? 맞아요? 정아 씨 왜 놀라요? 제가 아이라서 조금. 정아 씨 ISTJ죠? 아 DP예요. 저는 MVP예요. 저 MVP라 지금 굉장히 신나요. 정아 씨도 MVP였지 않았어요? 그게 E가 되고 싶어서 주작한 거예요. 주작했어요. 아. 근데 사장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배달 받아요? 와 진짜? 와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매출 괜찮아요? 남아요? 이거 어디서 배워오신 거지? 현지에서 배웠어. 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야. 예. 야 지난주에 먹은 술들이 다 해장된다. 우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와, 진짜 음식 때 생각났어. 샐러드잖아. 여기 쪽파 들은 거 안 보여요? 샐러드네요. 5년 전으로 돌아간 거 같아. 연생 때처럼 돋보고 살았을까요? 페이스로 갈 수는? 아니요. 우리 신인 개발팀 언니들 이거 안 먹어요? 먹어봤죠. 하지만 우린 직원이고. 왜 내로남불이에요? 솔직히 아까 샐러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 극혐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샐러드를 극혐이에요. 샐러드. 대가를 치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먹으면 이제 빼야 되니까. 운동 극혐이에요. 빨리 고고고. 너무 맛있는데 한 입만 넣어 먹고 가도 돼요? 나 한 입만 제발. 나 국물 잔. 아이 무서워. 나 근데 진짜 무서웠어.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도 저 쌀국수 다 먹고 나왔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네, 뽕 뽑으신 거예요. 진짜로 쌀국수 맛있었어요. Thank you so much. 근데 여기 지금 짐이에요? 여기 짐인데. 짐 왜 이렇게 좋아요? 아티스트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이거 공짜예요? 공짜? 이거 공짜예요. 대박. 나 네. 진짜로 YG 오고 싶어요. 나 진짜로. 저 데니 씨랑 같은 동네 살았어요. 망고티. 맹금민. 맹금맹금. 근데 이분들 운동 너무 안 할 것 같은데 같은 동네 살았어요. 좋아요. 한 번만 더. 좋아요. 선배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시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사이 선배님. 선생님. 이거 근데 누가 여기서 팔씨름 해요? 이게 대한 팔씨름 연맹 공식 팔씨름. 맞아요. 그게예요? 한번 쏘려요 선배님 그럼. 여기서 최약체 누구예요? 세계관 최강자들만 모였어요 사실은. 뽀뽀뽀. 보여요 사이 멋스? 사이 멋스 보여요? 이거는 옷 구김이 아니에요. 가디건이 너무 팔랑거려요. 가디건이 컴온 렛츠고. 힘 세신데. 자 잠시만요. 요게 안녕하십니까 황사보입니다. 대한 팔씨름 연맹 공식 심판입니다. 네. 딱 잡으시고요. 자 어깨 들어오시고. 어깨가 들어와야 돼요? 레디 고 하면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아사히 괜찮아? 아사내일 일어나. 일어나. 다 봤다고. 다 봤다고. 레디 고! 이게 진정한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진짜. 야 세계. 이게 진정한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야 세계. 이거였어. 제지. 제지. 가능하겠는데? 이기는 팀 우리 팀 파이팅! 그렇죠. 가능하다. 팀 우리 팀 파이팅! 이기는 팀 우리 팀! 야 웃기지 마. 이기는 팀 우리 팀! 아팠어요. 서브님 이거 지금 트레저 선배님들한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렉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렉시? 렉시? 다혜성이야. 렉시 진짜 하늘 위로? 하늘 위로. 근데 연습생인데 왜 랩이 어떻게 하지? 저 렉시 너무 좋아요. 예.
YG의 진정한 인재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님. 서브님. 네. 저 마사지 받고 싶어요. 나 한번 볼까? 저 여기 저기 너무 아파요. 형 기분개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가 아픈지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마법의 손이십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따로 없어집니다. 이제 진짜 아파요? 아, 진짜 아파. 자. 여러분은 지금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시원하긴 해요. 야, 어 나도 하고 싶어. 야, 아파요. 연습생이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우리도 3년은 버텼는데 하루만에 연습생 안 돼. 다시 정렬을 잘 맞춰봤어요. 오, 좋아요. 네. 예. 싸부님. 싸부님 진짜 싸부로 멋있게. 진짜 싸부님입니다. 네, 감사해요 싸부님. 선배님들. 또 준비해야 될 거 있나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말이 중요하다 했잖아. 혹시 스피치? 스피치? 왜 이렇게 느끼하게 말해요? 오늘 그런 아이예요. Sorry, 왜요? 제 말투 그러면 살짝 교정 가능해요? 그거를 교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우리 스피치 수업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선배님. 저도 좋아요. 같이 가요. 나 YG 들어가고 싶어. 네, 어떻게 할지? Conference Room B.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MBTI MFP예요, M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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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J. 오! 왜 오셨어요? 그럼요. 와우. 이거 여기 진짜 여기서 스피치 수업해요? 근데 언어 수업 같은 건 여기서도 많이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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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쌤. 에서 아시가. 에서 아시가. 아시아. 해외에서 온 연습생보다 더 해외스러운. 진짜 여의도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우리 제재 연습생님께서 오늘 월말 평가를 보셔야 해가지고. 저 월말 평가 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코칭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좀 일어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려요. 파이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평가 자기소개. 월말평가 자기소개 Let's get it. 긴장하지 마로. 안녕하세요. YG 연습생 제재라고 합니다. 제재라고 합니다. 이 중에 있는 사이버 수치 메인 오고 싶어요. 월말평가 YG 붓으로 왔어요. 뒤졌다. YG 혈통이 있는 것 같고 YG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짧고 굵기다. 네. 한번 볼까요? 야, 내 머리 옆에서 보면 좋을래? 야, 내 머리 옆에서 보면 좋을래? 에, 산다라 박수미 같이. 안녕하세요. YG 연습생 제재랑 합니다. YG 붓으로 왔어요. 뒤졌다. You killed it! You killed it! 웃으러 간다는 멘트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고칠 게 없다고 봐요. 이게 YG거든요. I'm perfect. Who I am. 조금 이렇게 우선은 너무 이렇게 아 눕지 말아라. 어, 너무 제쳐져 있어 몸이. YG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아유. 가볼게요. 따라할게요. 워워워워워워워 진정해요. 오버하는 연습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버? 오마이갓. 전 오버한 적 없어요. 국내 팬들이 보기에는 어? 너무 굴린다. 우리는 K-POP. 전 K-POP 좋아해요. 예스. 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예스. 예스. 한국인의 DNA 잃지 않아요. 전 한국인의 DNA 잃지 않아요. 딱 선배님들 스케치를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ind your treasure!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헬로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선배님도 많이 꼬우시는데요?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벌써 스피치 많이 받고 나아진 거예요? 네. 그러고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듯하게 이렇게 축이 가운데로 오게 서야 돼요. 축이 가운데. 절제된 힙을 보여줍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G 연습생 제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YG의 월말 평가를 붓으러 왔습니다. YG 뒤졌다. YG 뒤졌다.
축을 알려줘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 저도 감사합니다. 월말 평가 이제 시작하시죠. 오케이, 네. Let's g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뒤졌다. 야, 갓, 이건 진짜인데. 이거 웬만하면 안 묻히시는데. 예. Yeah. 마음 편하게. 예. Yeah. 마음 편하게 손을 안 드시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코 놓고 여기가 내 show of myself 하겠다. That's right. A, B, C, D. 오케이, 바로. 생각하지 마, 그냥 바로. 거기서 높게 가는 거 같아. 백샷으로 할 거나 최종 끝까지 가는 거 같아. 연습 기간이 33년이야.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그 YG 혈통으로서 그걸 봤어. 일단 프로필 사진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에. 아니, 긴장되시겠다. 나도 떨려 이거. 아 너무 밝아요. 아, 옐로우 라이트 차단 부탁해요. 블루 라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G 12 연습생 제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 YG 월말 평가 부스로 왔어요. 뒤졌다. 제재님 보컬이에요, 랩이에요? 전 absolutely vocal. I'm a weaker. I'm a weaker. Dinosaur. 그 랩은 아예 없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et's go! 차는 람보르기니 우른 My name is Lil Fata! Drop the beat. 절제된 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졌다. 아, 아파요. 아! 지금을 즐기고 있다는 이 모습 너무 좋고 뭐 발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윤 선생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조금 더 쇼맨십이 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무대 매너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Give it up to you. Yeah. 단체곡 준비했어요. 단체곡 바로 들어봐요. 좋아요. 트레저 선배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요. 오 뒤졌다. 오케이. 죄송하게 됐어요. 혹시 신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 신장이 왜 궁금하신데요? 유리한 신체 조건이신 것 같거든요. 예, 키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동작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연습 기간 33년이고 부스러 왔다 뒤졌다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약간 부족한 실력을 그런 끼로 너무 포장하지 않았나 신인 개발팀 언니 노래방 몇 점 나와요? 나랑 1대1로 붙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오늘 한번 가야 되나? 나한테 이길 자신 있어요?
내가 K-pop 자신 있는 거 한 소절 불러줘. 케이팝 자신 있는 거 한 소절 갑니다. 사부님이 이분이랑 친구라고 했어요. 설마 렉시 아세요? 아까 그럼요. 저는 렉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렉시? 다 애송이야. 나 애송이 진짜 좋아요. 그래 여기가 코너다. 남자들은 나를 보내. 어이없는 남자들만 쳐다보네. 나는 콧대높은 여자 시간방 진여. 난 애송이 진짜 좋아했어요. 와 잘하는데? 저 이거 진짜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난 타격받지 않아요. 오케이. 못하는데 배우면 돼요. 와서 맞아. 끼랑 매너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타고 나 있는 것 같아서 가능성은 뭐 8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그게 진짜 제가 제일 높게 사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어디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밝음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시! 무드를 스피어하는 힘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누구 좀 와! 기본기 없이 기세를 밀어붙이는 그런 약간 강렬한? 맞아요, 저 신촌 길바닥에서 배웠어요. Started from the bottom! Yeah! 허? 신촌 길바닥! 패밀리 우리 하시민, 이민기, 수호 씨가 오셨습니다. SBS 자료실에 가장 보호무늬 같은 자료 드디어 보여줘. 엑스맨의 민기가 나왔다고? 아 왜 이래? 아 당연하지. 흘러. 녹화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몇 번 울었었던 기억이 나. 아 무섭죠.